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요. 누구? 둘 다 못하고 있잖아. 못하는, 아니 딘딘은 사실은 아직은 괜찮지. 아 근데 형 아직은 괜찮지, 아직은 괜찮지 하다가 진짜 못한다니까? 맞아. 이게 톤을 조심해야 돼. 아직 괜찮지, 아직 괜찮지 해서 아직 괜찮지? 이렇게 바뀌면 큰일 나는 거야. 사실 서른 하나인데 어. 이제 슬슬 나도 진짜 생각해야 되는데. 진디야,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너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유는 뭐예요? 왜? 어? 윤영우 씨 이유 좀 들어볼게요. 늦어져 보니까 아,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시죠? 나? 네. 기회는 뭐 계속 있겠지. 그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을 생각이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저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부터 안 해야 돼. 뭐? 너도 그렇게 돼. 너도 안 될걸? 이런 거 있지. 장난식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형부터 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형이 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안 잰다고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재고 있는 것 같아. 무서우니까. 그치. 확신이 없잖아. 그래서 연애 자체를 시작을 못하겠다니까? 아니 거기 넘어질 걸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자전거를 안 타나. 넘어지더라도 일단 자전거를 타야지 달릴 거 아닙니까? 넘어지면 진짜 너무 크게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서운 거지. 겁도 좀 나왔더라고. 아니야. 생각보다 상처가 연고 바르면 나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일단. 종민이 형은 뭐 이렇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가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나 혹시? 그럼 누군데요? 아니 우리 친하잖아. 우리 아니 우리 셋밖에 없는데 좀 친한 척 해야 되는 건데. 몇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또 몇 개월에 또 다른 분한테 했는데 또 막 또 안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아는 그 계통이면은 창피하다 이거야? 소문이 또 나. 나는 막 뭐 이렇게 했다. 막 그렇게 하면 내 진짜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막 이거 하니까 막 그런 생각. 근데 종민이 형 그거 약간 있지. 뭐? 누군가를 좀 괜찮아도 진짜 형이 방금 말하는 것처럼 뭐 몇 개월을 이렇게 막 한 8개월을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 너무 아까운 거지. 아니 그건 난 그 많이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 사실은. 맞아. 나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두 분 상대방이 파이팅은 있긴 있는 거죠? 있지. 나도 엄청 있어. 나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파이팅을 안 해 있어. 놀이군 있지. 이렇게 아니 파이팅을 가끔 할 수 있어. 그게 파이팅인지 속병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지타가 그 달리기 전에 그 발톱을 숨겼을 때 그때. 형 근데 그러다가 진짜 그대로 그냥 앉아 있는 치타가 될 수도 있잖아. 어쨌든 두 분 보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저희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죄송한데요. 저희는요. 사랑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 제가 시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진짜 좀 도와주세요, 네. 진짜.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잘 만나고 다니시고. 아우 잘, 아주 결혼만 하기만 해 둘 다. 진짜 이렇게 계속 솔로로 있어.